시편 137편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봉독을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 이것은 그냥 봉독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을 때에 당했던 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BC 541년 정도에 바벨론의 포로 중이거나 거의 끝나갈 시기에 지은 노래로 봅니다. 이 노래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절을 보니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강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냐? 유브라데 강. 그 강 동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나라의 경계에 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디아스포라든가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와 같이 강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버드나무들에게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는 말을 해요. 수금이라는 것은 하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프를 세워놓으려니까 버드나무에다가 세워놨다라는 거죠. 버드나무를 뭐라고 성경에 말하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심겨진 나무에 걸고 거기서 찬양을 드린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서 주님의 악기가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그분의 구원을 맛보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수금을 친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져서 그분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그들이 강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린 그들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을 위하여서 노래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위하여 불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을 계속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요? 이 시편은 왕 대신 주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왕 대신 주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이루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도 하면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시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왜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지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 주님을 자랑하도록, 그들의 주를 찬양하도록, 그들의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이방인들 가운데 자랑하도록, 증거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12절에도 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미 이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 이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인 거예요. 자녀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부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었지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그 씨가 아버지로부터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 있었고 그 씨가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씨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 내 조상이 되어지고 결국은 아담의 씨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인형들 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거기서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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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곧 나의 창조,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서 결국은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죄의 형상을 입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계속해서 자녀가 되어졌고 온 인류는 그 죄인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 곧 창조하신 이를 찬송하도록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그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안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이제 그 형상을 다시 입은 자가 되어져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형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진 뜻, 그분이 가진 의, 그분이 가진 생각, 그분의 가진 마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져야 그분의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이 됐으면 그 안에서 거룩한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죄인이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입 따로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영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육체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것은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무 중요한 회복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약하니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다시금 죄 안에 나오고 다시금 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소속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듭난 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것이고 다시금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하는 자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될 교회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찬양하라. 즉 세상을 위해서 찬양하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찬양을 세상 가운데서 하면서 기뻐하라. 너무나 이것이 소름끼치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악기를 두드리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시냐는 건 그들 마음이 어떠한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들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진실로 그 모든 찬양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겠지만 모양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들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라면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 것 같으나 그들 안에는 자기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그 찬양은 바로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고 세상 임금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들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헌금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과부의 둘 렙돈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10의 1을 드렸다.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버렸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을 쓴 저자가 지금 안타까우고 아파하고 있는 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얼마만큼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했어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뛰고 난리를 치고 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구원함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주의 노래를 어찌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부를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고 내가 묶여 있으면서 어찌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실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묶여 있으면서 주님을 그렇게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는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서 곡절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그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런 자들과 같이 아직도 포로된 것이 있느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구원하신 구원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누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영도 혼도 몸도 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구원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심령 안에서 내 영은 그걸 믿기 시작하고 내 혼인 생각과 마음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묶여있어 이건 묶인 게 아니야.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내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할 만큼 여러분 당당하게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됐는데 그 시온의 노래를 지금 부르라고 하는데 주여 이 시온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내가 어찌 이와 같이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찌 이 바벨론 땅에서 주를 노래하리까? 정말로 이만큼 우리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속고 있고 지금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자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어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는데 믿지도 않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묶여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도대체 어디에 주님이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그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전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쫓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러합니다. 다른 교리를 만들고 다른 법을 만들고 다른 신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의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얼마나 신앙인들이 위선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등을 돌릴까봐, 내가 저 사람들한테 욕을 받을까봐, 내가 진실로 깨닫고 받은 이 복음은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묵인의 용납은 긍정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분명히 핍박은 오게 되겠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면 단호하게 그게 틀린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것밖에 없다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고 당연히 그것만을 자랑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믿는 것인지 내 입이 말을 하고 내 삶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아실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타협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할 때 그 앞에 오가 빠졌어요. 탄식.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의 기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은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도록 주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주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 받으시죠?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들은 시온의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혹시 예루살렘 너를 잊기라도 한다면 내 손에 은사가 없어지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는 건 곧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섬긴다면 차라리 이 은사가 없어지게 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예루살렘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입천장이 붙어서 노래라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주의 성전인 거예요. 주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지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내 입천장에 붙어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찬성하거나 좋아하는 말을 내 입에 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내 입에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해서 찬송하지는 않는가? 다른 것을 더 기뻐해서 그것을 찬양하지는 않는가? 때로는 사람을 높이고 때로는 물질을 높이고 때로는 부귀영화를 높이고 나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의 기쁨이 내 입의 찬송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말 내 심령에 기뻐하는 것이 돈이라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아무 길도 없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기뻐한다면 절대로 다른 것을 찬송할 수 없게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7절 오 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해요. 에돔 자손이 뭐라고 했길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건 다른 말로 파괴하라, 파괴하라. 그 기초까지 파괴하라고 그들이 말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잘 됐다 이거예요. 무너뜨려, 무너뜨려, 헐어버려. 어디까지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오바댜를 보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12절을 보니 바로 오늘 이 기록된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땅이 무너지는 재앙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고난당하는 그 날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렇게 파괴하라 파괴하라 기초까지 파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른 길에 서지 않냐고 바로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날을 허락하시고 그 재앙의 날을 통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still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은 고소해요. 기뻐해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래, 잘한다, 잘한다. 교회가 도대체 마귀가 춤추고 박수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속상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건 왜 교회가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기총이라는 것의 회장이라는 목사가 나아가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무엇을 찬송하도록 세워진 것인데 목사라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신학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루어지고 유다가 저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주께 속하리라. 산은 그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권세자라고 이 땅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일에 박수를 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롱하는 입술이 그들의 치던 박수가 그들이 뭔가 자신만만하게 누렸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이 기초까지 무너지라고 하는데 그 기초가 누구예요?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신 거예요. 모퉁이 돌인 것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모퉁이 돌인데 이것을 다 뽑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신학을 배우고 교회에서 설교와 세미나와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뿌리째 이거를 뽑아버린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거.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예언하고 말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바로 기초돌, 모퉁이돌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그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8절에 보니까 멸망할 바벨론의 딸아. 이것은 바벨론이 낳은 딸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낳은 딸, 아들이 아니라 딸, 사람이 낳은 딸,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보기에 좋아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연합하고 거기서 낳은 것이 바벨론의 딸인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 바로 변질된 교회예요. 이 변질된 교회가 참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참 교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배도된 교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어요. 70년의 기간 동안 허락했지만 반드시 이 음녀는 심판을 받는 것이 17장 1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자,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가 이 땅의 권세자들과 서로 투합한 거예요. 배도된 교회들이 지금 세상의 것들과 투합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WCC, 하나님의 기독교 단체가 세상의 것과 투합이 되어져서 중의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지를 않나, 이슬람 인마가 와서 기도를 하지를 않나,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오늘날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땅의 임금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이 없는 그들과 짝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음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 포도주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음행으로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음녀가 앉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탔다고 3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이 그들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존귀해 이 땅에서.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자기의 의유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뭔가를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뜻을 세워 하지만 심판의 일을 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차라리 나아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가진 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을 얻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잔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니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역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쓰는 금, 은, 동 모든 기구들을 다 취해가지고 갔어요. 다 취해가지고 가서 그들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인데 피 뿌림으로 거룩함으로 그 피가 뿌려진 것들인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피 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면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곳에 모인 귀족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을 가져다가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4절에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시편 137편에 하나님이 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한 자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찬양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자가 다른 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벨사살 왕이 성소에 쓰는 기구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더러운 것을 담고 우상의 음식을 담고 우상의 술을 담고 음행의 포도주를 담아서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벨사살 왕은 이와 같은 악을 범함으로 손이 나와서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 신이라는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하게 합니다. 메네라는 말, 메네의 뜻이 뭐예요? 숫자를 카운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 10, 9, 8, 7, 6 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땡 숫자를 셌다라는 게 메네라는 말이에요. 메네를 두 번이나 했어요. 메네메네 그 숫자를 세고 이 숫자를 세서 이제 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겔. 대겔이라는 단어는 밸런스라는 의미도 있고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항상 육을 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항상 저울이 평행을 이루어서 즉 모든 것에 하나님만 나타나고 찬양받으실 만 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무게가 어디로 치우쳤다? 육으로 치우쳐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가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인 베레스. 이 베레스는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쌍둥이 아들 중에도 베레스가 나오죠. 벨사살 왕에게도 베레스라는 단어를 하면서 이것이 나누어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메대와 파사로 이제부터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은 끝났고 메대와 파사로 나눠진다라는 의미를 준 건데 그래서 그 베레스로 인해서 누가 나와요? 다이루왕이 나오죠. 뭐가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누구로부터 나누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나와서 어둠을 드러내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미혹을 받아서 이것이 돈이라는 것 하나를 정했지만 이것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미혹을 받게 되어져서 그 정욕을 따라서 갈 때 음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가 되어지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벨사살 왕의 손에 음행의 포도주를 따라지게 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날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입술이 되어져서 찬양을 하고 있느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혹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혹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혹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생긴다면 차라리 모든 은사도 없어지게 하고 입술의 천장에 붙어서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차라리 봉사를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게 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엔 내 어린 것들을 들여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벨론에부터 나온 자손들이 무수히 많죠. 오늘날 교회가 낳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자녀들이냐는 거예요. 음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녀들은 다 같이 바위에 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바로 공의의 심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어오시사 예루살렘을 중건하신 사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벳살살 왕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악을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수를 세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레츠 분명하게 그들에겐 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이냐, 어떤 찬양의 악기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지를 잘 살펴서 우상에게 찬양하는 곳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는, 자랑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것을 또 깨닫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아 온전히 의롭다 함을 얻은 자로서 의의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겉에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면서 화가 있을지로다 말하신 예수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음녀들에게 이끌려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한다 하면서 우상을 경배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멸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하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자랑하고 섬기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져서 오직 우리 입술의 찬양은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